이동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기본적인 그 어떤 북한의 이번에 화폐 개혁이 기본적으로 실패나 그리고 뭐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든지 중장기적으로는 뭐 권력 정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토론이라는 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 혹은 반론 위주로 얘기해야지 좀 적절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홍과 전의 갈등 혹은 홍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 원천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의 갈등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1960년대 중국에서 뭐 문화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혹은 문화혁명 초기에 홍과 전의 갈등이 나타난 그런 사례도 있고 구소련에서도 뭐 60년대라든지 아니면 뭐 80년대라든지 등등 홍과 전의 갈등이 나타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문혁 이전의 중국이라든지 혹은 60년대, 80년대의 소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위 간부들의 어떤 정치 활동의 자유 공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문혁 기간 동안에는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인 자유가 전혀 없었지만 문혁 직전에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소련 역시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어떤 사상 투쟁이라든지 노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런 조그마한 공간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별 간부가 김정일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진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세력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조금이라도 어떤 세력화되는 조짐이 있으면 철저히 치기 때문에 이 간부들이 그런 느낌을 절대 주지 않고 만약 그런 느낌을 준다는 그런 낌새만 느끼면 오히려 의견을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 지금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뭔가 세력화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김정일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김정일이 2000년대 초기에 예를 들어 뭐 중국도 방문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신일조 특구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혹하게 처벌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제로 자기가 주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로 그런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그런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김정일의 권력 관리 술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오랫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를 통해서 권력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 다툼이 생기면 그것이 설사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바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세력 다툼이라 하더라도 그걸 방치해 놓으면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거는 어떤 세력화는 될 조짐이 있으면 철저하게 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도 오히려 그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지를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외부에서 그런 북한의
뭔가 전의 갈등이 뭐 과거에 있었다든지 혹은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떤 소련이나 동구의 경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일단 외부의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김정일이 어떤 심각한 완영 상태에 있거나 혹은 죽거나 했을 때에는 권력의 어떤 예, 일정 정도의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후계자가 뭐 김정은이 됐든 아니면 뭐 김정은과 장성택이 뭐 협력을 하건 상관없이 그런 세력이 뭐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권력의 이완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권력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 갈등이 나타날 때에도 역시 홍과 전의 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왕량 선생님이 뭐 여러 차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북한에는 그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혹은 공산주의 이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고위간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기초해서 뭔가 어떤 노선 싸움을 벌릴 열의를 갖고 있거나 혹은 그런 것에 공산주의 이론이나 주체 사상을 알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뭐 어떤 세력 싸움, 노선 싸움 이런 것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혹은 그 권력 싸움 그러니까 군부의 이 다양한 그런 세력에 기반을 둔 어떤 권력 단순 권력 싸움 양상으로 이 분위기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화폐 개혁 조치의 실패가 그 시장 국가와 시장 세력 사이의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른 국가의 자인 철회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것은 사실 뭐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북한이라는 그런 체제 하에서 뭐 어떤 그런 직접적인 북한에서 사실 인민들한테 사과까지 한다는 것은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북한에서 사과까지 하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이 엄청난 심각한 실패였고 실패라는 걸 자인하고 어떤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0% 이상의 인플레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5000% 넘는 인플레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화의 공급 부족도 뭐 대단히 극심하고 시장의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마비로 인해서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집단 아사가 발생할 그런 조짐도 지금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민심도 대단히 흉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실 김정일이 어떤 뭔가 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후퇴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엄청나게 상황이 아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명약 관항의 실패고 처참한 그런 패배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